쌈냥에 만들어가는 소통카페 이야기, 쌈냥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쌈냥TV 쌈냥입니다. 2주 만에 얼굴을 뵙네요.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머리를 집에서 탈색을 했는데 어때요? 저희 아이들은 엘사 머리였다고 다른 걸 하지 못하게 하는데 곧 또 다른 색깔로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저희 집에서 제가 항상 공부를 하는 책상의 자리이고요. 오늘은 색다르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매장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샐러드 윅스로 샐러드를 영업 전에 만드느냐고 도저히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께 지금 촬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제가 무엇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제 3년 전에 인수한 가게가 이제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매장 안에 많은 부품, 뭐 가구나 이런 애들이 좀 아파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항상 신경 쓰였던 부분은 제일 안쪽에, 저희 매장 제일 안쪽에 단체석이 있는 쇼파가 너무 아파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계속 째려만 보고 있다가 그 전에 이제 이쪽 가죽은 사다 놓고 짬이 나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새롭게 가죽 교체를 제가 셀프로 했는데 셀프로 가죽 교체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 봐요. 보셨죠? 가죽 교체하고 나니까 진짜 새거가 됐어요. 새거가. 업체에 의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업체에 의뢰했었는데 몇십만 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너무 비용이 커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사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인조 가죽을 구매해서 솜씨는 별로 좋진 않지만 열심히 셀프로 리폼을 해봤습니다. 근데 리폼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대만족으로 진행을 했고요. 너무 그쪽 갈 때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항상 신경 엄청 많이 쓰였었는데 그렇게 한 부분씩 이제 고쳐나가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선정이 되었어요. 그게 제가 그때 매장 영업 달 좀 못했었잖아요. 그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업을 번창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리부트를 해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NKYU라고 제가 인생 멘토로 생각하는 김미경 원장님 분께서 유튜브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수강하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매장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도 사업을 번창시켜 나갈 거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대학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슬로건이 나왔는데 두 번째 20살에서 20 again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축제 기간이에요.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축제 기간인데 5월부터 이제 프리마켓을 2주간 동안 하는 거에 제가 선정이 되었어요. 참,
200팀 정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20팀, 그러니까 10대 1로 선정이 돼서 제가 5월 12일 수요일 날 생방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을 하는 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거 준비를 하냐고 이제 오늘 사진 촬영하고 대량으로 이제 물건 뽑고 해야 돼요. 물건 뽑고 스마트 스토어 이제 꾸미고 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브이로그로 제가 온라인 프리마켓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다 정신은 없겠지만 짬짬이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진짜 흔치 않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꼭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많이 떨리지만 일주일 안에 잘 준비를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셀프 리폼 한걸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서울, 저 오랜만에 서울 갔거든요. 서울에서 거의 근데 뭐 촬영하는 곳에서 계속 리허설을 한다고 하니까 뭐 다른 곳은 많이 못 보겠지만 리허설하는 부분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제가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꼭 봐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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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냐.